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전남 목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남녀 펜싱을 대표하는 오상욱과 최인정 등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이 총출동해 항저우의 감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무지갯빛 레이저의 화려한 광선이 경기장 전체를 감쌉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약 3만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목포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 체육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남녀 펜싱의 최강자 오상욱과 최인정이 대전과 충남 대표로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대전 출신인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도 전국체전 4연패에 도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878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충남은 지난해와 같이 종합 5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강세 종목인 간우가 9연패를 하고 역도와 핀수영도 종합 우승을 목표라고 있습니다. 단체전에서는 검도, 배구, 하키 종목이 선전이 예상되어 시도 종합 5위 달성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위에 머물렀던 대전은 탁구와 카누, 펜싱 등 주요 종목에서 선전을 바탕으로 종합 13위, 종합 3만 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우리 대전시 선수들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0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하고 올해 소년체전에서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기세와 분위기를 이번 전국체전까지 이어가 우리 1,552명의 선수단이 목표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세종시 선수단도 역대 최고 성적 달성을 위해 투혼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세종시 선수단은 35개 종목에 총 672명이 참가합니다. 30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세종시민의 명예를 드높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세종시 선수단 화이팅! 아시안게임 스타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19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전을 이어갑니다. TJB 양정진입니다.